이번에는 XOFLA023이라는 친구가 사연을 보내줬는데, 선생님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을 때 이제 현강으로 이제 들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. 국어가 재밌어졌대. 그럼 재밌게 가르치니까. 그런데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주변에서 그래도 내신을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한대요. 근데 본인은 체대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정시 비중이 매우 높대. 이 얘기는 수능과 실기를 잘 보면 이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주변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. 내신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신을 챙겨야 되는 게 맞아. 4등급 초반 때도 사실 목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내신을 챙겨야 되는 게 맞아.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신이 그렇게 이제 좋은 편이 아니에요. 더군다나 체대 지망이고 체대는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. 본인의 꿈에 맞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면 돼요. 주변에서 이제 그래도 내신 포기하면 안 된다. 이거는 예체능 결이나 이쪽이 아닌 학생부 뭐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노리는 일반 전형의 학생들이 이제 주로 대학 갈때 쓰는 방법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체대를 갈 거고 정시 비중이 높아. 그럼 이제 수능 잘 보고 실기 준비 잘하면 되는 거잖아. 알겠죠? 그러니까 아 그래도 수시 때 내신이 좀 들어가는데 이건 어떡하죠? 이런 생각까지 막다 하다 보면은 이도 저도 못할 수도 있어. 이미 본인이 내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확실한 길을 잡아나가는 게 좋아. 내신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만 수능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실기 준비 잘하도록 하고. 알겠죠? 그래서 정시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. 체대니까 그런 마음으로 방향 제대로 잡고 공부하면 되겠어요. 알겠죠?